안녕하세요, 무쥬입니다. 오늘 리뷰할 상품은 이즈뮬 준비했는데요. 빠르게 보실게요. 짠! 이즈뮬을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요. 이 상품, 이즈뮬 같은 경우에는 남성 상품인데, 제가 편하게 신고 다닐 신발을 찾다가, 여성 쪽에는 거의 힐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신발이 나와서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되었어요. 짠! 화이트입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짠!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 흰색이랑 화이트랑 블랙이랑 어떤 걸 사야 될지 전혀 감을 안 잡아서 두개다 구매하게 됐어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이쁘죠? 제가 원래 이 크록스 모양을 진짜 별로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신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. 그래서 구매하게 됐고요. 짠, 둘다 너무 이쁘죠? 여러분, 이 신발이 진짜 착용감이 진짜 미쳤어요. 너무 편해요.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. 와, 진짜 너무 편해. 이게 약간 남성 신발에서 약간 투박한 감이 있긴 한데, 흰색이어서 그렇게 반감은 없고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블랙도 한번 신어볼게요. 블랙은 약간 신으면 남자 신발인 게 약간 티가 나거든요. 근데 착화감이 진짜, 와, 너무 좋아요. 느낌이 진짜 미쳤어요. 너무 편하고, 진짜, 여름에 막 신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짠, 이렇게 반반으로 신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쵸? 짠. 특이하게 반반. 맨날 흰색 신을지, 블랙 신을지 약간 고민이 되잖아요. 그래도 이렇게 신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이즈뮬을 리뷰해 보았습니다. 재밌으셨나요?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